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메탈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거의 방송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대체 한 달 동안 뭐 하신 거죠?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이제 지닌 펭귄 개발 마무리한다고 이것저것 좀 했는데 5월 달에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 솔직히 코로나는 좀 아니지. 코로나는 어차피 집에서 내니까 집에서 팬게임 개발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거는 약간 좀 그렇고. 네, 이것저것 많았습니다. 제 집에 또 한번 침수가 나가지고 또 침수한 것도 치우고 이것저것 뭐 하느라고. 일단 현타 온 게 제일 컸습니다. 현타 꼭 이제 게임 개발 마무리할 때 현타 오더라. 그거는 제가 이제 모든 이 팬게임 첫 번째 개발할 땐 현타가 안 왔어. 그때는 이제 게임을 처음 만드는 거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상관없었는데, 두 번째부터 조금씩 이제 마무리할 때 뭔가 현타가 좀 온다. 특히 이번 주님편 게임 개발 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현타가. 그래도 어찌어찌 마무리가 되었어. 5월달에. 그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오늘 해서 제가 이제 최종 QA 이제 돌려놨고요. 테스트 다 했고 거의 버그 40개를 이틀 만에 다 고쳤습니다. 다행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제가 못 잡은 버그가 어딘가 있을 거야. 이제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그래도 뭐 이제 게임 할 때 거의 지장이 없을 만큼은 다 이제 되었습니다. 자, 간만에 방송했으니까 제가 PV 영상 하나 틀고 진행을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PV 영상 올렸죠? 그거 영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순수하게 유니티로 개발을 했다는 사실. 보지만 있지만은 요거 영상 아닙니다. 다 제가 유니티에서 이렇게 다 짜 맞췄어요. 빠져든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피부 영상은 영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순수하게 유니티로 만들어진 사실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요. 원래 유니티에서는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안 썼습니다. 좀 어려워서. 그거는 그냥 안 쓰고 순수하게 다트윈이랑 그냥 제 감으로만 코딩으로만 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뭐 나중에 펜게임 또 이제 개발할 때는 계속 이거 유니티로 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만든 시간은 3일 걸렸습니다. 자, 아무튼 다 됐고, 자, 이거 한번 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PV 영상 놓고 싶기는 한데 여기 PV 영상에 있었던 이 음악은 제가 그 작곡을 한 음악이 아니고 그 다른 분 곡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게임에는 PV 영상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뭐 아쉽게도 아시지만은 PV 영상 보시려면은 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이렇게 하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주님께만 들 거기 때문에 PC 컴퓨터용으로 들 겁니다. 세팅 한번 볼게요. 세팅 제가 약간 좀 해놨습니다. 컴퍼니 네임은 이블도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앱 이름은 치즈 마스터입니다. 버전은 1버전. 이거 지님 아이콘이에요. 이거 아이콘 잘못 넣어놨고
스플래시 이미지 다이얼 로고도 제가 배너 미리 만들어놨고 일단 뭐 한번 세팅해놨거든요. 해상도는 기본이 1600×900입니다 16:9. 다른 해상도는 제가 지금 못하게 막았어요. 자 아무튼 이 상태로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빌드 처음 아닌가? 바탕화면 메일에 유튜브 영상 링크 넣는 거 어떤가요? 메일에? 아니요 그 지님께 한번 드렸어요. 그래 아 요거 빌드할 동안에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님께 영상 도내 한번 했었고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나? 영상? 지님께서도 이제 반응을 좀 해줬습니다. 아 재밌겠다고. 사실 예전부터 이미 뭐 제가 요거 방송 시작할 때부터 허락을 받고 했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지만은 종종 보셨다는데? 난 몰랐어요. 종종 제 유튜브 그 목록은 그 보긴 하셨대요. 자 이거 잠깐만 혹시 반응을 못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요것만 살짝 틀어드릴게요. 요거 이때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때가 언제지? 오. 4월 22일. 4월 22일. 제가 이때 영상 보냈어요. 오, 이거 드디어 이거 개발하신 거 다 됐나요? 안 됐죠. 이때부터 진짜 아, 이거 이때부터 제가 현타 왔어요. 현타 가지고 약간 개발 기간 느렸어. 맞네. 그리고 이게 아쉽게도 피부 영상 원래 제가 1분 안 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1분 넘겼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영상 돈을 두 번 보냈어요. 아니 가끔 이게 유튜브 올리시는 거 보는데 그래 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빨리 하고 싶었는데. 빨리 하고 싶대. 어떡해 너무 늦게 줬어. 지금 5월 29일이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내고 요거 요거 한 번 더 보내고 아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이게 4월 22일에 보낸 거였으면 벌써 한 달 넘었네요 피부 영상 보낸 지가. 아 오래되긴 했구나. 아 우유 치즈 어? 광고 돈 아무튼 뭐 이렇게 반응해줬다. 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아 별로 안 남았어. 5월이면은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많이 지났죠. 아무튼간에 네. 아 그렇다. 어쨌지.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잘 왔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간에 여기선 그렇고요. 아 빌드 됐나요? 됐으면 한번 아, 돌려봅시다. 에, 잘 될지 안 될지. 이거 그냥 시작하면 되나? 한번 실행해볼게요. 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아, 빌드 나왔네요. 26기가라고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게임 개발할 때 그 유니티 프로젝트 자체가 26기가고 어, 사이즈는 얼마죠? 사용되지 않은 거 1.4기가 프로젝트 유주 사용된 거. 어? 그거 안 나오나 보네. 잠깐만요. 빌드 빌드 11%만 빌드에 사용될 거거든요. 이거 몇 기가죠? 설마? 기가 높나요? 아니야. 167메가야. 크으, 저렴. 역시 2G다. 이렇게 됐고 윈도우. 솔직히 인풋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번에는 클리커 게임이기 때문에 안 써요 키보드 딱 하나 씁니다 스페이스. 어? 아 이거 그래픽 퀄리티 이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모던 리펜 게임 맨 처음 볼 때 요거 때문에 제가 애먹었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설정 바꿀게요. 근데 저 어디서 바꾸지? 이게 아마
프리데이터 세팅인가 프리퍼런스인가? 프리퍼런스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디 바꾼 게 있었는데? 아 프리퍼런스 아니야. 아니야. 프로젝트 세팅 가서 그래픽스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어 없는 건가? 아닌데 분명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 로우, 미디움, 하이. 아닌데 아까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돼 있던데. 따따따따따따. 이거 말고. 아 여기 있다 퀄리티 요거든요 요거 이거 울트라 빼고 다 줘주세요. 베리 로우에서 실행하니까 프레임이 막 200프레임 300프레임 뛰더라고. 다 지워주시고 이거 울트라만 이름을 바꿔줍시다. 아 퀄리티? 퀄리티? 치즈 뭐 이러면 되지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세팅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제가 지우고요. 아, 다시 빌드를 조금 하겠습니다. 빌드! 얍얍얍. 아 거의 뭐 한 달 만에 방송이라서 약간 좀 어색해. 허허. 자 빌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PV 영상 조금 제가 뺍니다. 놓고 싶긴 한데 다음에 PV에서 만들 때는 진짜 뭐 저작권에 안 걸리는 쪽으로 좀 해서 좀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래픽 퀄리티가 치즈 하나밖에 없죠. 좋습니다. 해주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군요. 나와요. 소리 크죠? 오케이 처음엔 원래 소리 커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세팅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아까 소리가 방금 제가 시작 눌렀을 때 소리 안 났거든요. 이건 잘 나오는데? 이게 스타트 부분 튜토리얼은 뭐 한번 했었죠? 우리 다 같이 고고고고고고고 목소리 나오시고요. 이번 빌게인의 목소리는 누구? 찬우. 찬우 그 도네이션 있죠? 그 투네이션 찬우. 네, 그 살짝 빌렸습니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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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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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1600 대 900을 하니까 약간 좀 화면에 커 보인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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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만 되는 거 보고 이제 압축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되나요? 오케이 잘 나오고 UI 쪽은 완전 눈 같은데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정보 나와주시고요.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오케이 애플랭크부터 시작 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한 달은 10번의 틱으로 나눠졌다는데 고고고고고고 팀마다 자동생산과 관리비 정산 고고고고 한 달 지나면 우유는 폐기 처분 고고고고고 자원관리 해야 되고 고고고고고고 그 다음 10초 기다려서 시간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튜토리 안 넣었거든요. 이거 경험치 보는 거 이거 살짝 언급을 해드릴까나. 그 제가 대대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분들 팬 게임 이제 하실 때는요. 제가 웬만하면 채팅 안 치거든요.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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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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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와야 이제 첫 번째 세이브가 들어갑니다. 100초. 100초. 한 달에 100초. 처음에 제가 잡았던 계획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요거 플레이 타임이 오늘 제가 한번 쭉 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클리커가 1시간 반이면은 꽤 길거든요. 클리커 게임이 1시간 반? 모르겠어요. 모바일 쪽 클리커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클리커 게임은요 보통 1시간 안 넘어갑니다. 왜? 손가락 아프니까. 그래서 클리커 게임 특성 3, 일단 플레이 타임은 짧게 했어요. 플레이 타임이 제일 길었던 게 저기 그 모든 두 번째 팬 게임이었나? 첫 번째 팬 게임이었나? 아, 첫 번째 팬 게임이었지. 팝콘지. 아마 그게 6시간, 7시간이었을 겁니다. 엄청 길었지. 이렇게 넘어가고 세이브 되고 그 세이브 된 거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일단 플레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외로 100초가 길어. 멍하니 100초 기다리면은 조금 시간이 길 수 있다. 시간 다 되면은 2월로 넘어가고 스텝함 공유해보고 이거 다 바뀌었습니다. UI가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 안 할 때 그때 다 바꾼 거예요. 이거 배경하고 캐릭터 투성화하고 그리고 각자 캐릭터 스탯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고고고 예전엔 많이 다르죠. 고고고고 고고고 뽑기 이건 똑같아. 고고고고 돈이 없죠. 고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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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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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고 고고. 회사 등급을 S로 찍으면은 이 게임 끝이 나고요. 고고 고고 고. 정보 탭에서 과제 확인. 고고 고고. 쿠크루 핑팡퐁까지 넣어주신 센스. 아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투트는 끝이에요. 여기 피부 뜨죠?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3대 1, 지지가위 1,000원, 관리비 500원. 이렇게 과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yes 눌러서 나갈 수 있어요. 종료. 그럼 세이브 됩니까? 이거 세이브 되는 거였나 이렇게 하면? 오케이 2월 돼 있죠? 종료할 때 세이브 되는 게 아니고 달 넘어가면 알아서 세이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대로 있죠? 이거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어플리케이션은 뭐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에 왜 이러냐 이거? 그래픽 깨지네. 잠깐만요. 아이콘이 어찌 된 거죠? 아이콘 왜 저래? 스프라이트 아이콘을 제가 24로 했거든요. 포인트 논 포인트 논으로 했는데 이거 왜 이러지? 너무 작아서 그런가? 픽셀 퍼 유닛을 약간 크게 줘야 되나요? 잠깐만 아이콘이 좀 약간 번져 보이는 느낌이라서 제가 픽셀 퍼 유닛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냥 100으로 할게요. 얘는 좀 다른가 봐. 요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고 압축하겠습니다. 짠. 자 빌드 돌려주시면서 그 주님 이메일 좀 볼게요. 이메일이
잠깐만요. 매일 정리 좀 하고요. 왜 게임 사운드 회사가 나한테 메일을 주지? 게임 개발해서 그런가요? 해주시고요. 됐나요? 아닌데? 야, 이렇게 해도 아이콘 그대로다. 아... 잠깐만요. 이거 제가 아이콘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저 아이콘 제가 손 좀 보겠습니다. 한 3배로 늘리면 될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그냥 피셀폰 유닛만 늘리면 안 되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잠깐만 제가 아이콘만 좀 늘릴게요. 어? 에이스프레이트 업데이트 떴다. 스프레이트 빼주시고 스프라이트 사이즈가 지금 24인데 4배 4배 5배? 5배 할게. 5배 5배 늘리고 세이브 하시고요. 됐어. 쏘리 이거는 제가 체크해봤었는데 완전 빌드 해볼게요. 빌드 해주시고 그럼 끌게요. 오케이. 메일 찾았습니다. 메일 찾았고 제가 지니께 보낸 메일이 어디냐면은 2019년 10월 7일에 보냈습니다. 와. 대체 몇 개월 지난 거야? 10월, 11월, 12월. 1, 2, 3, 4, 5. 와, 거의 8개월. 스트리밍 허가 받고 8개월 만에 결과물이 나왔네요. 야, 이거 안 돼. 도트. 이거 도트 왜 자꾸 깨져? 뭔가 아쉬운데. 일단 보내겠습니다. 메일 쓰기. 와, 근데 압축부터 해야겠네요. 압축을 잠깐만요. 새 폴더 치즈 맛을 더 생각해주고 집어넣어주시고 됐어요? 네. 압축해주시고요. 메일 보내겠습니다. 와, 드디어 메일. 대체 얼마 만이야? 됐나요? 여기. 컴퓨터에서 치즈 마스터. 46메가. 와, 정말. 작다. 중요? 중요 걸까요? 중요? 중요한 거니까 제가 보통 이런 거 체크 잘 안 하거든요. 하겠습니다. 할게요. 팬게임. 아, 주님 팬게임. 아, 가진 게 없어. 퀴즈 마스터. 릴리즈 게임 파일.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쓰는 메일이라서 이전에 캠페인 개발 진행하고 있었던 골드메탈이라고 합니다. 자꾸 골드메탈 할까 요즘 들어서 느끼는데 뭔가 좀 촌스러. 야, 골드메탈이 뭐야 이거. 한 20년 전 돌아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 왜 이렇게 늦는지. 이미 늦었죠? 이제 이름 바꾸기 늦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진입 팬게임 개발 61회차 테스트 다 끝났어요. 압축 끝났습니다. 지금 메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직 플레이하실 수 없고
일단 오늘은 이제 지님께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오랜 오랜 기간 끝에 개발이 완료되어 이처럼 게임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아, 보통 이거 할 때요, 제가 그 이미지도 같이 제가 첨부하거든요. 이미지 첨부해 드릴게요. 이미지가 요거 다이얼로그 항상 꼭 보시라고. 금금속 맞아요. 아이고, 너무 큰데? 괜찮습니까? 이거 편집 안 되냐? 에이, 그냥 갑시다. 오랜 기간 끝에 개발 완료돼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장르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거? 내가 어떻게 했었지? 지금 모동님께 보내줄 때는 까먹었다 이 말이야. 이번 팬게임은 자, 클리커는 클리커인데 좀 약간 하이브리드입니다. 뭐요? 경영이 살짝 들어갔어. 살짝 소금제 썼습니다. 클리커 타이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냥 경영 클리커로 합시다. 단순히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니면 살짝 경영도 게임을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거 배드엔딩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경영 살짝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배드엔딩 뜨더라고. 그렇습니다. 아, 항상 꼭 지워줘야 돼요. 이거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 플레이 타임은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30분. 근데 만약 배드엔딩 봤다? 그러면 무제한입니다.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 게임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세이브 된 것 자체가 배드 엔딩을 못 벗어나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게임을 다시 해야 될 수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하지만 주님이라면 아, 하실 수 있겠지. 주님이 얼마나 저기 시뮬레이션 잘하시는데. 시뮬레이션 하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2시간 정도 나죠? 네. 정도입니다. 배드 엔딩도 있으니 됐어? 어? 이거 선배 이거 배드엔딩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스포인가요? 되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스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클리커 게임이니까 설마 배드엔딩 있나? 설마 이런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아, 엔딩 적지 맙시다. 이거는 제가 약간 조금 크게 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거 말씀드려야죠. 게임 배포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배포를 받고 게임을 해야 하잖아요. 아, 게임 배포는 아, 아시지만은 이번에 모바일 게임 아닙니다. 모바일 안 나와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제 구글 플레이 그 개발 계정으로는 팬 게임은 제가 안 내보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PC판만 PC판으로 ITCH ITCH IO 홈페이지에서 할 예정입니다. 배포일은 지님께서 라이브 플레이 하시고 그 유튜브 올리실 때 왜 영상이 올라올 때 작업 완료 후 다시 메일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드엔딩 있다고 하지 마시고 엔딩 있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엔딩 여기 해놨어요. 엔딩을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라고 제가 살짝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그 이제 개발 스트리밍을 이제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팬게임 개발을 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팬게임 개발 허가에 감사드리면서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 이 정도면 잘 썼다. 네, 또 따로 이제 언급할 게 있나요? 장르 살짝 언급했죠. 장르 언급해 주시고 플레이 타임 언급해 주시고 게임 배포는 PC판으로만 홈페이지에서 할 예정. 배포일은 지님께서 어허 못했으면 안 되죠? 유튜브에서 유튜브 작업 완료 후에 다시 메일로 주소 보내드리면서 아마 보통 이 주님께서는 그 편집을 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루면 될 겁니다. 하루. 그래서 만약에 30일 날 내일 오늘 휴방이십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휴방이고 내일 아마 오후 1시에 이제 방송하실 건데 오늘 이 메일을 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내일 오후 1시에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계신 분들 혹시 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지님 방송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아 설마?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 제 유튜브 보시고 그냥 이쪽으로 오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지님 모를 수 있어. 안녕하세요 골리메탈님. 강의 보면서 유니티 만져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강의 감사합니다. 아? 땡큐 감사합니다. 제야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어떻게 끝까지 잘 왔습니다. 됐습니까? 치즈 마스터 G파일 넣었죠. 치즈 전문가 됐어요. 오케이 메일 보낼까? 이거 보내면 돼? 아 진짜. 하! 아 뭐야? 아이씨 이거 바로 보내지. 대용량 첨부 메일. 어허 46명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용량이지? 됐어요 보낼게요. 쫙 보냈습니다. 보냈어. 네 주님께 메일 보냈고요. 봤냐? 읽은 메일 이거 그 네이버 이거 읽은 메일이요. 그분이 본 건가요? 아니면 내가 본 건가? 이거 꼭 이거 일러있더라 이거. 내가 본 거겠지? 아무튼 네 이렇게 메일 잘 보냈습니다. 자 이제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주님께서 이제 플레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뭐 여기까지 잘 오게 됐네요. 버그 이제 버그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이틀 동안 버그를 진짜 한 40개 잡아가지고 받는 상대방이 확인했다면 확인했다 떠요. 어디요? 두두두두두두 여기 있더나? 여기 있더나? 여기 확인했다 뜨나? 뜨나? 나 잘 모르겠어. 제가 지금 모동님 이제 팬게임 개발 그 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메일 다 보냅니다. 아유 이렇게 네 다 보내거든요. 아무튼에 이렇게 정말 8개월간의 대장정 네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개발 시작할 때가 2019년 10월 13일 오늘 2020년 5월 29일 해서 네 개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끝. 보낸 메일이랑 우측에 수신 확인 버튼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팁 다시 봐야지. 보낸 메일이랑 보낸 메일이랑 우측에 수신 확인. 아 여기 있구나. 아직 읽지 않았어요. 네 읽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뭐 읽어주시겠지.
자, 이렇게 거의 뭐 8개월간의 대장정. 근데 대장정이긴 한데요. 이게 아마 자, 모던이 펜게임 개발 때보다는 개발 기간은 시간은 훨씬 작을 겁니다. 모던이 펜게임 개발 때는 제가 하루에 막 6시간씩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 회사 뭐 위치도 이사하고 제 집도 이사하고 이래 가지고 하루에 한 2시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8개월이긴 한데 막상 시간만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더 적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개발 잘 끝났고요. 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내일 주님 방송은 내일 오후 토요일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래서 보실 분들은 내일 이제 주님 이제 방송 여기 트위치 오셔가지고 같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채팅 잘 안 칩니다. 이제 주님께서 뭐 특이사항 때문에 헬프 칠 때만 제가 채팅 칠 거예요. 그러면 제 채팅 안 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네, 매일 보내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이제 주님께서 라이브 방송 하시고 그 다음날 제가 방송 틀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배포할 ITCHIO 홈페이지 만들고 네, 또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방송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서야 다시 또 유니티 강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뭐 내일 이제 주님 방송에서 보는가 아니면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큐. 감사해요.